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서 이제야 다시 또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질문 중에 탱고 리듬을 영상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의 중상급자 개정판을 가지고 계신다면 3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로 따로 또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다뤄드릴 부분은요,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자, 1번부터 봅시다. 악보를. 자, 박자가 어떻습니까? 악보를 보시면 첫 박자와 세 번째 박자가 테누토 또는 마르카토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스타카토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네 박의 마지막 음절은요, 흘리듯이, 소리를 흘리듯이 끊어줘야 됩니다. 자, 준비하실 하모니카는 A마이너, 그리고 라시도레미, 미를 기준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속으로 세 번을 불러볼게요. 자, 리듬 아시겠습니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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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 부분. 탱고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부분은 베이스를 어떻게 정확하게 치느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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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흘려라. 흘려라. 아시겠죠? 박자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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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연속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듣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2번은 앞 소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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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 짝, 짝, 짜자자자. 1번과 2번이 구분이 되십니까? 자, 1번과 2번을 제가 한 번씩 불러볼게요. 구분해 보십시오. 이건 1번입니다. 2번. 항상 마지막 음절을 어떻게 해요? 베이스가 나오는 부분을요, 흘려서 처리해 줘야지 탱고의 어떤 정확한 뉘앙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을 빨리 해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2번. 빨리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한세번 정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1번. 2번.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3번, 4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탱고 리듬을 정확하게 알면요. 탱고에 관련된 곡들이 나온다면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탱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는 외국 곡이죠. 뭐 샹송 곡, 뭐 사랑의 감자기라는 곡. 리듬.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모니카도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 줘야만이 좋은 소리와 좋은 연주를 여러분께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